저 신상 발언 한 2분만 하고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임위장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실제 국방과 관련된 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시가행진에 국한해서 시가행진 때 우리 사관생도들이 한 3주 정도 수업을 전폐하고 한 것은 되게 문제가 있다. 학사 일정까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여시기 주기식 그 시가행진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때 앞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이것은 이적 행위이다. 북한을 돕는 행위다라고 비난을 저보고 했었고요. 한 분은 더 가가린 것이 저의 인격도 그걸 심대히 손상을 시켰습니다. 군출 사성 장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는 것은 폐륜적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의의가 없었습니다. 군 출신이 군을 비판하고 또 바로 가도록 하면은 그것이 폐륜인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하는데 여기 있는 군 출신들은 국방부 국정감사 지적하면 다 폐륜적 행위입니까?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은 군이 지금 이렇게 불철주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군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군에 비판하면은 이것이 폐륜적 행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개인의 인격 모독일 뿐만 아니라 심세한 신상에 대한 그 공격이죠. 이것은 도를 넘는다고 봅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비판은 하되 비난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이 너무 아쉽고요. 관련 분들은 저한테 사과하고 안 되면은 저는 법적인 바로 7분 드리세요. 만약 사과를 하지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법적인 것까지 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우리가 각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또 상대에 대한 비판은 하되 비난까지는 가서는 안 됩니다.